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논문 읽어주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달 마케팅 선택 속성. 그동안 1편, 2편, 3편 잘 보셨죠? 오늘 마지막 배달 마케팅 선택 속성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또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소상공인 음식점 사업자를 위한 논문 읽어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배달 마케팅 네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요,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저의 블로그에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거고, 거기에 이제 오늘 강의했던 내용 파일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김영갑 교수 검색하시고요. 제 인물 소개가 나오면 여기 사이트에 블로그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 검색하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배달 선택 속성, 이게 뭔지, 오늘 처음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1편, 2편, 3편 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속성이 뭡니까? 예.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업종으로 주문을 시킬까? 그리고 그 업종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고 들어가서도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인가? 메뉴를 또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 속성을 이용합니다. 이게 뭐꼭뭐 배달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죠. 음식점에 가셔서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 갔다고 생각합시다. 백화점에 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하의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식당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거기서 메뉴북을 가져다 주는데 그 메뉴북 속엔 10개, 20개, 30개의 아주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혹시 제일 눈에 빨리 띄는 첫 번째 걸 선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가격을 보면서 가장 저렴한 거 또는 어떤 분은 가장 비싼 거, 뭐, 다양한 선택 속성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또 메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음식점을 차려야지, 창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걸 이번에 배달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선택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단순히 음식만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니까 첫 번째 시간에 이재성님의 논문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다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선택 속성을 연구했던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그동안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야, 이거 논문마다 좀 내용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죠? 제가 첫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항상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이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음식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제주도냐, 뭐 경주냐, 강릉이냐, 속초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어디에 위치하냐, 즉 상권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요, 우리 이임주 하재만님의 논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논문의 핵심 대상은 어떤 배달 음식점에 어떤 소비자냐면 1인 고객, 혼자 나 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1인 고객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어떤 선택 속성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배달 음식 선택 속성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가장 최근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수 있죠. 2021년도에 쓰여진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총몇 가지의 질문을 했냐면,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음식 요인입니다. 음식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음식 요인으로 묶인 아이들을 봤더니 음식의 품질, 음식의 위생, 음식의 맛, 음식의 가격, 이렇게 네 가지가 음식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케팅 요인입니다. 마케팅 요인은 봤더니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휴카드나 마일리지 적립,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또세 번째는 매장의 인지도가 마케팅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총세 가지 요인이 하나로 묶였다는 걸알수 있고요.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요인입니다. 서비스 요인도 봤더니 네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지불 방식, 빠른 배달 시간, 그 다음에 주문의 편리성, 마지막으로 배달을 어떤 수준으로 해주냐, 배달을 해주냐 안 해주냐. 뭐 배달 안 해주는 건 당연히 주문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배달을 해주지만, 그 배달을 해주는 여러 가지 수준이 또 우리의 서비스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가장 최근 논문이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배달 선택 속성이 이 논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보 요인이라는 겁니다. 정보 요인은 뭐냐? 여러분이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키니까 뭐죠? 거기다 리뷰를 씁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고 그 음식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리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리뷰에 대해서 사장님이 쓰신 댓글도 정보 요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총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냐면, 항목으로 보면 4가지, 4가지, 8, 10, 12, 13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고요. 이 13가지 항목을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만, 통계에서 이 13가지를 각각으로 이 어떤 측정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왜 이제 이걸 묶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배달 선택 속성은 소비자들이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음식 요인. 두 번째가 마케팅 요인. 세 번째가 서비스 요인. 네 번째가 정보 요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창업할 때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음식은 우리가 경쟁자보다 어떤 수준에 있니? 우리의 서비스 수준은 어떤 수준에 있니?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은 어떤 수준에 있니? 그리고 특히 정보 요인에도 우리가, 즉 소비자로부터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소비자가 써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막 리뷰 이벤트, 리뷰를 받기 위해서, 왜냐면 리뷰가 안 달린 음식점은 왠지 여기 주문하기가 좀 깨림직하지 않습니까? 또 리뷰가 쫙 달려있지만 거기 사장님이 댓글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 이러면 여기도 왠지 주문할 때좀 깨림직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소비자가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이 과연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네 가지 요인을 모두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요인은 이네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봤더니요, 이 논문, 즉 1인 가구가 배달을 시킬 때그 만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아이는 누구일까 봤더니, 첫 번째가 음식 요인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마케팅 요인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 요인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서비스 요인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시키려면. 마지막, 정보 요인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이 논문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즉,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난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음식 요인과 마케팅 요인? 아니요. 근데 마케팅 요인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논문에서는 또이 마케팅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던 논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어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자, 이번에 특히 이네 번째 논문은 1인 가구 중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정보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만족도가 아니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좀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는데요.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 음식 요인. 음식 요인은 충성도에, 고객이 충성도라는 건 뭐냐면, 아, 다시 또 재구매를 한다거나 하는 걸 의미하겠죠. 충성도가 높아야 계속 그 매장을 이용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음식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마케팅 요인은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서비스 요인이 충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충성도를 높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 요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정보 요인은 우리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요소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배달 음식 전문점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아까 제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 가지였다. 그런데 마케팅 요소는 즉뭐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마일리지를 쌓아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충성도에는 서비스 요인도 충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이와 같이 서비스들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에? 충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서비스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다음에 여기다 절대로 안 시키겠다.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두 가지 만족도와 충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요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죠? 바로 정보 요인이라는 겁니다. 정보 요인. 정보 요인은요,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뭐 음식 요인은 우리가 너무 기본이고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논외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건뭐 이건 배달 음식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점포가 나타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정보 요인 때문입니다. 정보 요인, 즉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써주도록 한다. 그런 소비자가 안 쓰려고 하면 어떻게든 또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리뷰 이벤트를 하고 또 리뷰 이벤트를 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리뷰를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뷰에다 사장님이 또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가 소비자의 만족도와 또그 소비자들이 다음에 또 구매하게 만드는 충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논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됐죠. 여러분들은 논문을,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리뷰 많이 달려야 돼. 그리고 이 리뷰에 내 댓글 잘 달아야 돼. 뭐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 요인, 특히 2021년도에 와서 그동안에는 이 앱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이런 요인이 이 선택 속성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배달 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보 요인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배달 음식점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음식점에 이 정보 요인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들을 만나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고객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스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지만 거기에 쓴 소비자들의 리뷰가 점수가 낮다. 이 집에 대한 비난이 많다. 그러면 그 식당은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정보 요인이 중요한 거죠. 또 소비자들은 뭔가 많이 써놨는데 사장님이 그 리뷰에 대한 댓글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왠지 그 집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배달 음식점의 선택 속성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고객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나? 그런데 이 논문에서의 특징적인 요소는 이 마케팅 요소가 의외로 만족도나 충성도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데 반해서 오히려 정보 요인, 배달 앱의 고객 리뷰나 그 고객 리뷰에 대한 사장님의 댓글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사이트, 시사점을 우린 찾아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배달 음식점 하는 분들은 음식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이외에 뭐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보 요인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재밌는, 흥미로운, 여러분에게 진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